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 죄성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소금물을 끓여줍니다. 끓는 소금이 떠올라와요? 떠져요? 그냥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거? 도로 뜨면 조금만 보여주겠어요, 선생님? 아직은 안 돼요. 높은 온도로 끓기 시작하는 소금물. 가득 찼던 물이 졸아들면서 바닥부터 소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새 눈에 보일 만큼 바닥에 소금이 깔려 있습니다. 바닥을 긁어내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하얀 빛깔의 소금들. 이제 작업을 모두 마친 걸까요? 작업장을 살펴보던 달인, 조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데요. 물 붙어. 아니, 이게 웬일? 완성된 줄 알았던 소금에 다시 물을 붓습니다. 처음의 모습처럼 소금물이 가득 찼는데요. 달인, 왜 물을 또 부으시는 건가요? 물이 팍팍 끓이면 물이 줄어져. 예. 여기서 이만치 내려가면 물 연 거예요. 쌈불 때면은 죽소금 되는 것이에요. 죽소금. 죽소금? 예. 지금 저분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도 많이 배워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3년. 더 배워야 돼요? 예. 이것이 금방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붓는 시점을 잘못 조절하면 소금이 죽처럼 돼버린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한 제작진. 몇 도 나온 거예요? 지금 15도. 휴대용 버너와 작은 가마솥에 소금물을 끓여서 소금 만들어내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달인도 동시에 불을 올려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제자와 달인. 먼저 움직이는 제자. 하지만 달인은 요지부동입니다. 오, 달인도 물을 붓기 시작하고 같은 양의 물을 가지고 동시에 시작했지만 물 붓는 시점이 다른 제자와 달인. 달인이 물을 붓는 시점은 이렇게 소금 결정이 위로 떴을 때인데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적당량의 물을 붓는 달인. 소금 결정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타이밍을 못 잡은 듯한 입은 수면에 있던 소금 결정이 끓는 기포에 다 깨지도록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뒤늦게 물을 부어보지만 어째 모양이 영 달인의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완성된 소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따라내보는데요. 소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왠지 좀 질퍽한 느낌. 그렇다면 달인의 소금은 어떻게 다를지. 오호, 보이십니까? 알알이 살아있는 소금 알갱이. 마치 죽처럼 돼버린 제자의 소금과는 정말 다릅니다. 물 붓는 시점에 따라 달라도 이렇게 다르네요. 물 잘 돼요. 잘 못 되었구만. 왜요? 아유, 소금, 이게 소금인가요? 정말로 안 생겼나? 이것이 뭐예요? 정말로 안 생겼는 거 소금이. 소금빨도 없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금, 이렇게 소금빨이 이렇게 된 거야. 소금 된 거지. 저것은 밀가루 죽소 넣는 말로 식었어? 이거 소금 한 번쯤 골라면 겁나게 힘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닥에 깔린 소금이 끓으면 터지듯 올라와서 소금 결정을 부수기 때문에 죽처럼 돼버리는 것인데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때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렇게 소금 결정이 타버립니다. 결과는 역시나 소금 죽 완성입니다.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지 12시간째를 맞는 다음날 오전 8시. 밤새 물을 부었다 끓였다를 반복한 작업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작업장 안을 서성이는 달인. 아, 이게 뭐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물 끓는 거. 끓는 거? 긴 채를 이용해서 중간 상태도 점검해 보는데요. 아, 지금 소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소금이. 이렇게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낮에도 쉬지 않고 직접 불을 떼는 김대길 달인. 지금 한 사람이요. 누가 허들 못해요? 아,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 할머니. 그래서 허들 못한 게 내가 와서 하는 거예요.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지도 24시간이 흘렀는데요. 소금을 건져내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하는 달인. 24시간 동안 정성 들여 끓였다 해도 소금 죽이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달인의 가마솥에 그 모습을 드러낸 뽀얀 소금. 과연 달인의 바람대로 좋은 자염이 만들어졌을까요? 망에 건져 결정을 살펴보니 뽀얗고 윤기가 자르르한 전통 소금 자염이 맞습니다. 역시 달인 대단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염은
아궁이에 불을 끈 후 솥바닥을 밀대로 밀어 한 곳에 모아